여기 첫 출근 날부터 특별한 명을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특명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이 된 청년들.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렵지만 꼭 지켜내야 할 것이 있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곳이 불길이 치솟는 사선일지라도 단 하나의 목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젊은 소방관들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 소방서. 잔뜩 긴장한 얼굴들. 오늘 첫 출근한 여섯 명의 새내기 소방관들입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시작된 자기소개 시간. 소방의 꽃이 구조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구조대에 배명받은 심용대라고 합니다. 나이는 한 살이고 고향은 여주입니다. 이런 귀여운 실수가 임명식의 묘미죠. 저런, 아주 바짝 긴장한 모양. 31살입니다. 대선배들 앞에서 얼굴도장 단단히 찍었네요. 나이가 많은 만큼 좀 믿음을 전 최선을 다하는 신임이 되겠습니다. 긴장되는 신고식을 마치고 가져온 소방 장비를 챙깁니다. 소방학교를 다니며 내 몸처럼 지녔던 장비들. 간절히 꿈꾸던 소방관이 된 지금 드디어 이 장비들의 빛을 발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비를 놔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근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선배가 나섭니다. 일단 저 한쪽에 다 놔둬. 개인으로서 대기실 놓고 이 장비를 일단 저기다 놔둬. 이건 실로고. 이것만 하고 또 놔두자. 비좁은 소방서에 늘어난 새 식구. 모두가 우왕좌왕한 첫날입니다. 소방학교 때 끼던 장갑 같은 거 있어요? 네, 구조 장갑 때 썼던 거 있어요. 이제 완전 무장을 해야 할 때,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들은 진짜 소방관이 돼야 합니다. 지금 긴장 좀 되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팀의 야간 근무. 구조대실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올려줘서. 바빠 보이는 선배들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신입 대원들. 이제부터 서야 될 것 같아요. 누만 앉아 있어. 이거 살 거 없어. 이 자리가 왜 이리도 가시방석 같은지. 가장 나이 많은 신임 순만 씨가 선택한 건 커피 타기. 어디 가나 막내가 커피 타는 거는 똑같은가 봐요. 그건 각오하고 왔습니다. 선배들에게 잘 봐주십사 구조 1팀 막내 소방관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자, 제가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여기. 하나 잠바지 좀 너 벗을 사람 벗고. 네. 앞으로 함께할 구조 1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이 팀의 대장 오정균 팀장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오버하면 안 돼. 현장에서 특히 안전이야. 안전 현장에서 우리도 그래. 우리 구조 활동할 때도 그래. 안전이야. 안전. 신임은 신임답게. 그치? 네. 그리고 우리 중간에서 또 중간 역할 좀 해줘. 그치? 안전. 귀가 따갑게 들은 말입니다. 언제 걸릴지 모를 출동에 대비해 시작된 장비 훈련.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이 장비들은 곧 생명줄입니다. 6개. 사고 현장에서 수공군 뭐 하나라도 놓칠 세라 집중 또 집중. 열어서 카메라 어느 대원 수석기 한번 열어서. 눈빛이 빛나기 시작한 신입 대원들 앞에 수만 가지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압 핸들을 조이면 차가 무너진다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장애물을 절단하는 장비부터 정도면 절단이면 다 알죠. 네. 고립된 요구조자를 구출할 때 쓰는 장비. 요구조자 안전벨트인데 이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추락사고시 쓰이는 안전벨트까지. 잘 안 쓰는 장비들도 여기 많이 실려가지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구조대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언젠가 이 장비들로 누군가를 구하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항상 기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어디선가 큰 사고가 났다는 뜻입니다. 화재 출동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꽉 막혀버린 도로, 군초를 다투는 소방관들에겐 힘든 시간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길. 서둘러 장비를 챙기는데. 저 앞에 길로 좀 빼만 주세요. 여기 염화벌린데 여기 좀 뒷단나 주세요. 안에 사람이 있어서 확인 빨리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럼 입구를 터져야지 이렇게 너무 없으면 어떡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씁쓸할 마음을 뒤로 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현장엔 관할 안전센터 대원들이 총출동한 상태.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집 문이 잠겨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봐라. 현관문 먼저 열어, 현관문. 들어가봐. 우회도 있어, 우회. 이 순간 가장 급한 건 사람. 이 안에 사람이 있다면 한시가 급한 상황. 이미 유독가스로 가득 찬 집안. 어둠과도 같은 연기를 뚫고 구조대가 투입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한 노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저쪽 방에 문 잠겨있는데 거기 사람 없어요? 그 안에 사람 계세요? 사람이 또 있답니다. 계세요? 할아버지를 먼저 이 집에서 구출해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됐으면 위험했을 상황. 서둘러 구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다행히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집에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잠들었었답니다. 어쩌고 갖고 담요 안 할아버지는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어디 불이 났어요? 할아버지 집에 대체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어디서 불이 시작된 걸까요? 시커멓게 그을린 주방 환풍기. 그 밑에 다 타버린 냄비가 있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 그만 생긴 화재 사고. 유독가스. 화재 시 목숨을 앗아가는 주원인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유독가스입니다. 유독가스를 빠르게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다면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소방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3년 안에 모든 건물에 이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